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네. 설레고 떨리고 무섭고 쪼그라들고 참 최대한 좀 자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까? 여기까지 나오고 정상 나가는 동안 제가 의상 갈아입고 이 노래가요. 사실은 오늘 어쩌면 콘서트를 있게 해준 노래거든요. 사랑의 누나는 사실 데뷔곡이긴 한데 이 노래가 사실은 시동이 걸린 노래예요.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이 노래가 이 자리를 있게 한 노래. 네, 이 자리를 있게 한 노래인데 연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 주차장 공간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내려오시면 여기 이절대 네네 리프트를 부르고 지나 가 가 우리 이니어 지금 아까 하이브 그대로 아까처럼 주시고요.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몰라내 그대는 야 이렇게 그만 먹어. 네? 이걸 아직 못해. 네네. 기분 좋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하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단독 콘서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하면서도 집중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긴장도 많이 했는데 또 막상 당일 되니까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 드라마가 있듯이 오늘 저의 노래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극단에서 불러드렸던 노래로 저의 좀 인생 드라마를 2시간 공연 안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무명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저의 음악 이야기를 충분히 2시간에 들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은 드라마로 정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르적 드라마 희노애락 모든 걸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정말 그 큰 사랑 주셔가지고 콘서트 오픈과 동시에 또 너무 또 티켓이 어렵게 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불러드리고 끝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진짜 안 남았네요. 30분 남았네요. 첫 공연.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컨디션 지금 괜찮으세요? 컨디션 뭐 괜찮습니다. 공연을 한 번 한 거 같은데 난 리허설 하면서. 근데 뭐 춤을 원체 이제 잘 추셔가지고 근데 계속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 들어와. 와. 라면 먹고 갈래? 마. 맞다. 너 바쁘지? 아. 마. 마. 들어와. 라면 먹고 갈래까지 괜찮잖아. 자, 드라마 삼행시. 예. 들어와. 라. 라면 먹고 갈래? 마.
마늘도 넣었어. 성공, 성공! 재밌다, 잘한다. 아, 이렇게 많이 보러 오셨는데 최소한 양질의 공연이 돼야 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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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3분 전인데 여러 가지 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긴장도 되고 믿기지도 않고 올라가 봐야 단독 콘서트를 실제 이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좀 침착하겠습니다. 허하고 술은 잘 못하지만 그때 집에서 딱 이렇게 맥주 한 잔 딱 그런 기분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가 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우리네 아버지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의 제2의 인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몇십 번 들은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몇십 번 들었는데요. 현실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냥 꿈 같은 거 25년 만에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고요. 참 긴 시간 노래 하나만 보고 지내온 세월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투표를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안 해주셨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하세요.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1차 노래가 너무 많아서 컨디션 좀 조절하면서 불러야 되는 게 오늘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힘의 분배를 잘한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노래 잘해야죠. 고맙습니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 번만 따지. 안녕.